반갑습니다. 배정규입니다. 오늘은 공개 상담을 제가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십사, 뭐 부탁을 드리는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3주 전에 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공개 상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대면 상담도 하고 있고 전화 상담도 하고 있는데, 이 전화 상담을 제가 비용을 받지 않는 대신에 그 유튜브에 본인의 음성이라든지 사연이 공개되는 거를 허락하는 조건으로 비용을 받지 않고 전화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홍보를 드렸더니 좀 여러 분이 신청을 해주셔서 지금까지 5분 내 사례를 제가 올렸거든요. 그 사례들의 상담도 제가 생각할 때 내용이 좋았고, 또 댓글을 살펴보면 보신 분들의 반응도 좋았고 해서 저는 이게 상당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공개 상담을 제가 홍보하는 영상을 올리고 지금 시일이 한 3주쯤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 영상이 더 이상 사람들한테 잘 검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공개 상담을 한다는 거를 혹시라도 또잘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닌가, 내지는 어떻게 신청해야 될지는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공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은 이렇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고 지금 이제 홍보를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공개 상담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물론 이제 하나의 큰 목적은 저에 대한 홍보 목적이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재은심리상담센터에 저한테 대면 상담이라든지 또 전화 상담을 많이 신청해 주십사 하고 저를 이제 홍보하려는 목적이 큰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이런 상담을 하는 자세한 의논, 가정에서 일어나는 세세한 일들을 가지고 자세하게 의논하는 이런 게 유튜브에 공개가 되게 되면은 우리 조현병이나 조울증을 지니고 계신 많은 당사자분들 그리고 그 가족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우리가 그냥 강의라든지 질의응답을 통해서는 들을 수 없는 세세한 이야기들과 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의논 이런 것들을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 신청해 주시는 분들만 많이 있으시다면 이 앞으로 이런 영상을 쭉 꾸준히 찍다가 보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상담을 공부하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제가 공개 상담하는 영상을 많이 올리다 보면 또 조현병, 조울증 쪽을 전문적으로 상담하시려는 분들한테도 공부 자료로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신청자만 있다면 이후로도 이 공개 상담을 꾸준히 해나갔으면 하고 이제 바라고 있는데요. 아마도 제가 이 공개 상담을 한다는 사실이 아직도 널리 알려지지 않다가 보니까 제가 지난번 홍보 영상 올렸을 때만 반짝하고 그때 한 다섯 분이 신청을 해주셨고, 이후로는 제 영상이 지금 검색이 안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신청을 안 하시고 계시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번 이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홍보하는 영상을 재차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개 상담하는 이거는 제가 전화 상담하는 거를 비용을 받지 않고, 비용을 받지 않는 대신에 이제 본인의 목소리라든지 또 본인의 사연이 유튜브에 공개되는 걸 허락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이제 상담을 하는 것이고요. 제가 비용을 받고 하는 상담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상담을 하게 되니까 하여튼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많이들 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사연이 이렇게 공개가 된다는 게 한편으로는 본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조현병, 조울증에 대한 편견, 낙인 이런 게 많다가 보니까 내가 남들에게 드러나서 혹시라도 무슨 불이익을 받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드실 수도 있으셔서 망설이게 되시는 그 심정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쪽 분야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본인의 어려움을 잘 딛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의 그 자기 사연의 공개가 많이 이루어져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에 대한 이런 의논과 이야기들이 많이 공개가 되면 될수록 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는데 필요한 정보를 조금이라도 더 얻을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사회 일반인들로서도 이런 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당사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의 사연을 또 많이 듣다가 보면 지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편견이나 낙인, 이런 게또 많이 해소가 되는 효과도 있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공개 상담이라고 하는 이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싶고요. 그래서 저부터도 이걸 이제 시작을 했지만 저만이 아니라 많은 상담자들이 좀 자신 이런 공개 상담 같은 이런 거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하자면 우리 결국 이제 조현병 조울증을 지니고 계신 조현병 조울증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시는 우리 당사자분들 그리고 가족분들이 용기를 내셔서 본인들의 고민거리를 가정에서 일어나는 세세한 일들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상담을 해주시면 그게 이제 다른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셔서 많이들 신청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 공개 상담을 신청하는 곳은 저희 재은심리상담센터. 전화번호는 053-616-6666. 053-616-6666. 재은심리상담센터입니다. 이리로 전화하시면 저희 상담센터에 김재은 부원장이 접수를 받거든요. 문의를 받고 예약을 하고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공개 상담을 하는 방법은 제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돈을 받고 하는 유료 상담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예약을 받고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